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대한민국 광복 후 대한민국의 행정 조직,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지방 행정은요, 그 관리가 임명을 했어요. 막 유향소, 경제소 막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그건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제가 얘기를 안 했고요. 자, 그랬는데 지방 관리가 임명을 하는 거는 지금은요,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하고 의회 의원들은 선거로 뽑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육감도 선거로 직접 뽑죠. 교육감도 선거로 직접 뽑는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일 그 단체장이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흔히 우리 수원이나 전주처럼요, 도시 안에 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안도 지금은 도시 안에 그 남동구하고 서북구가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도시가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인 그 구가 이제 그 나뉘어져 있을 때는요,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구청장만 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원, 고양, 성남, 청주, 창원, 천안 등의 그런 그 구가 있는 도시들에서는요, 그 구가 있는 도시들의 구청장은 여기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제 뽑을 때그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요, 자치구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일반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일반구 구청장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원, 성남, 고양, 천안, 창원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그 대한민국 행정구역 지도를 보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별시 한개 광역시 6개, 그리고 광역시 6개 안에서 자치구가 69개가 있고요. 그리고 도 9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1개 있고, 특별자치시가 1개 있어요. 그리고 자치시가 77개, 그리고 자치군이 82개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때하고 비교해서요, 남도하고 북도가 조금씩 그 위치가 바뀐 곳들이 조금씩 있고요. 천안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서북구하고 남동구로 나뉘어졌어요. 천안이 은근히 그 지역이 은근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그 천안에서요, 1번 국도를 타고 23번 국도를 타고 그 공주로 갈 경우에요, 그 풍새라는 그 천안 남쪽에 그 풍새라는 그 풍새면이 있어요. 그 풍새로 갈때 국도로 가려면 세종시 경계를 한번 지나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잠깐만요. 자, 그렇고, 자, 지금은 이제 막 여기는 아직까지는 홍성군으로 돼 있는데요, 홍성군이 이제 앞으로 충청남도 도청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홍성군은요, 올 여름부터 홍주시로 승격돼요. 홍성은 홍주시로 승격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시 옆에도 무안군 있죠. 남학신도시. 그리고 약간 신안군은요, 신안군 군청은 목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 그 옹진군청은 인천 그 육지에 있는데요. 인천 육지에 있는 이유는 그 인천이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 인천의 옹진군은 다 섬이에요. 근데 이 옹진군이라 하면요, 서해 5도예요. 서해 5도는 원래 북한의 황해도 땅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한국전쟁 때그 NLL 그쪽을 확보를 하면서 이쪽이 서울 땅이 된 거죠. 자, 그렇고요. 그 이제 기초 자치단체 여기서요. 잠깐만 제가 행정구역 좀 볼게요. 그 그리고 논산에서 계룡시가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괴산군에서 증평군이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들이 막 신설되기도 해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직 홍성군은 그 홍주시로 뭐냐? 홍주시로 아직 안 바뀌었죠? 왜냐면 이쪽은 이제 뭐냐? 도청 소재지이고. 시 승격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홍주시가 그 승격이 결정이 됐어요. 승격이 근데 언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요. 뭐냐? 이번에 그 홍성 군수를 뽑긴 하는데, 아마 이제 홍주시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도 폐지 발의가 그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요 이런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선거로 뽑잖아요.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 국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손으로 뽑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고요. 현재 이제 그 행정 시스템은 이제 오늘 이제 선거를 하겠지만요. 아마 글쎄요. 구청장까지 내가 선거로 뽑는지는 한번 좀그 한번 제가 좀 찾아볼게요. 찾아봤는데요. 자치구 민선 제도가 실시되면서요. 그 구청장을 선출을 해요. 근데 그 자치구 광역시에 있는 구들은 선거로 뽑는데요. 수원, 고양 이런 데에 있는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최대 3번까지 최장 12년 연임이 가능하고요. 뭐냐?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는요, 시장이 언제든지 구청장을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에 뭐 국으로 보낼 수 있는 인사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뭐냐? 그 구들도 각자 독자적인 청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반구는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는요, 시에 소속된 그냥 부서예요. 그래서 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부서의 장이에요. 그냥 지방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양이나 지위, 그리고 책임의 정도가 차원이 아예 달라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제도의 사실 가장 그 기본적이 되는 단위는요, 이제 구청장 그 아래에 있는 동장이 있어요. 자, 이제 동장은요, 그 동사무소 기관장이에요. 그리고 동장은 선거로 뽑지 않아요. 동장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요. 그 5급 지방행정 사무관이에요. 그래서 그 5급 지방행정 사무관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있죠. 9급이나 7급부터 시작해서 십수년까지 걸쳐서 그 뭐냐 승진해서 5급이 되거나 그 아니면 아예 5급 공무원 시험을 패스를 해가지고 5급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전자의 경우가 많죠. 왜냐면 후자는 시험이 워낙에 어렵거든요. 그 지방직은 그리고 5급을 많이 안 뽑아요. 그리고 사실 동장이 해야 될 일은요, 위로는 시군구청하고 뭔가 협력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수천 내지 수만 명까지 갈수 있는 그 통이나 반까지 그 가는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임 지방직 사무관은 보통 그 광역자치단체의 뭐 본청 팀장 담당관 또는 기초자치단체 과장 정도로 배치를 해요. 그렇고요. 그럼 이제 통장. 노통장이 있죠. 근데 이제 그 행정구역의 단위장.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는 반이에요.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이에요, 통은. 그리고 통장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대신에 공무의 보조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그리고 급여, 업무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장을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통장이 여러 명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보통 자연부락 한 개당 통장 한 명을 뽑아요. 근데 이제 마을에 이장이 있죠. 그래서 통장은 이장하고 사실상 똑같아요. 시골은 이장이고, 그, 뭐냐. 읍면 아래에 그런 그 도농 그 농촌 지역에서는 이장이거든요. 농촌 지역에선 이장. 그리고 도시 지역에선 통장이에요. 보통 1, 2년 임기고요. 보통 급여는 한 달에 20만 원 전후로 받는데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받는 무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열리는 그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관보의 배부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전일시 과구 확인 등을 해요. 그리고 주민센터 자체 행사 참여자 역할도 암묵적으로 담당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반장을 봐야 되겠죠. 반장. 반장은요, 행정구역의 단위장. 아주 기초적인 단위예요. 반을 대표해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보통 이 행정구역 반에서는 그 반장이 그 있는데요. 보통 몇몇 가구 단위로 반을 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아파트에서 반이라고 하면요, 보통 그뭐 101동, 102동, 103동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파트의 한동 정도를, 한동 내지 반동 정도를 보통 반장을 뽑아요. 그래서 반상회 한 달에 한번 하죠. 근데 사실 반장의 목 일은요, 행정 업무보다는 사실 이웃들끼리 친목 위주. 그래서 이웃 간의 단절 해소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반장은.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요, 같은 동에 학교가 한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는 통이나 반까지 나눠서 통학구역을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국공립초등학교는 주소지에 의거해서 그런 통학구역에 의해서 학교를 배정을 받죠. 중학교는 이제 거주지 기준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곳까지는 좀 돌려요. 중학교는 그렇게 돌리고, 고등학교부터는 입학 원서를 쓰죠. 고등학교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입학 원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고등학교는요,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보통 거주지가 제일 중요해요. 같다고 해요.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뭐냐, 그럼 반장. 그래서 반상회, 반장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몰라, 나중에 내가 반상회 나가고 그러면 뭐 반장이나 하겠지. 그런 건할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 아니면 제 부인을 시키던가. 뭐 그렇다고 해요. 행정구역 단위장.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반상회를 요즘은 제가 그 뭐냐, 제가 반상회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초등학교 때는 우리 집에서 반상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에서 반상회를 한 일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반상회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그 우리 동네는 반상회까지는 안 하고요, 그거를 해요. 그 반상회는 안 하고 이제 그 주민자치회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단위의 그 주민자치회의가 있어서 약간 통의 성격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들이 많아져가지고 굳이 통반을 뽑진 않아요. 그냥 그 이제 몇호 라인 몇호 라인 해가지고 그 호별로 대표를 뽑아요. 호별 그 아파트 라인별로 대표를 뽑아요, 요즘은. 그래서 아파트 라인별로 그 대표 뽑아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뭐 그렇게 그 자치회의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데서 하는 게그 재활용품 수거 아니면 뭐 투표 받을 주민 투표 받을 때 보통 그런 거예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그거래요. 저는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라인별로 하는데 우리 집이 은근히 그런 걸 많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많이 참가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제가 살림 꾸리면 그런 걸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할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개인 방송 활동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긴 하겠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긴 할 텐데 아마 글쎄요. 반 그런 그 주민 자치회의 이런 거 참석하고 그런 것까지 할 정도가 될까? 아니면 나중에요. 뭐 노통장, 김통장 이런 건좀 해볼 수 있겠지. 그거 그리고 월급 받잖아요. 그런 거나 뭐 해볼래 할 수는 있겠죠. 뭐한 40대 50대쯤 되면 그 지역의 어른 해가지고 그런 거할수 있고 아니면 뭐아 근데 동장은 공무원이구나. 동장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그 지방행정 진짜 원래 처음에는 딱그 시군구 통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통반까지 내려갔어요. 방송 분량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약간 그 반의 그 단위가요. 그 요즘 그런 반 단위의 그런 그 행정구역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서 옛날에는 진짜 이제 도시의 그동 밑에 통이 있고 반이 있었는데 요즘은 통하고 반으로 구분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이제 동의 하위 단위로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택 단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하나를 한통 내지 한 두세 통 정도로 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파트 단지 그 회의를 구성을 하죠. 아예 요즘은 그냥 통반 구성을 안 하더라고. 우리 아파트도 그래요. 초창기에는 통반 구성했었어요. 반상회도 하고 제가 이 아파트를 그 처음 그 지어졌을 때부터 입주를 해서 아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 제가 나중에 그 근데 요즘 약간 서로 그 집들 사이에서도 막 그런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살벌하잖아요. 그런 거 총대 멜란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다들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이게 평일 낮 시간에 이런 거를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낮 시간에 이런 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네, 녹화를 끊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프레임이 약간 좀그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사로 보는 그런 지방행정, 지방행정의 그 변천, 지방행정 시스템 이런 거를 한번 그냥 쫙 봤어요. 그냥 현재의 행정은 이렇다는 거. 자, 여러분도 오늘 이제 선거인데 투표하시고요. 저는 오늘
제 개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전 사전 투표를 했어요. 전 사전 투표했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그 평택에 가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그 아마 오늘 밤에 좀 약간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자, 컨텐츠 방송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컨텐츠 방송을 하게 된다면 월드컵 역사 얘기로 그냥 편하게 얘기를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그냥 월드컵 개막 하루 전이니까 그냥 토크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네, 컨텐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